오늘 수업은 2강에서 진행 마무리 못했던 문제 몇 개만 더 보고 오늘 3강은 요거 풀이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선생님 모의 진단 평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테스트처럼 보시고 거의 실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부담 갖지 마십시오. 시험이지만 굉장히 쉬워요. 근데 실제 시험 난이도가 그래. 그래서 미리 공지를 하면 또 그것 때문에 안 오는 사람이 생길까봐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선생님 매년 진단 평가 특강 모의고사 특강 할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후다닥 하고 아마 거의 해설할 것도 없을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라면 최대한 빠른 시간을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한번 하시고 좀 수학이 약한 친구더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문제 정확히 맞추는 연습 한번 하시면 되고 그거 한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에서 출제됐던 이제 도형 파트 그리고 대수나 경우의 수 문제들 몇 개 풀고 네, 오늘 수업 최종 파이널 수업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알려드리면 이제 좀 남았잖아요 며칠. 그래서 진단평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선생님한테 몇몇 와서 질문을 하더만 근데 제가 질문하러 오면 늘 그 얘기 수상은 잘하고 있니? 이렇게부터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질문하지 마가 아니야. 그러니까 수상도 열심히 하시면서 진단평가 관련된 3월 모의고사 관련된 거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시고 선생님이 단톡에 올려드렸지만 선생님이 화, 목, 토는 강의가 풀 수업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는데 월수금은 선생님이 수업이 7시 반부터 7시 40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뭐 놀진 않지만 좀 바쁘지만 오시면 질문 받아드릴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또 원장님이 수업이 없으시기 때문에 또 질문 받아주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질문도 하시고 그리고 이따가 또 얘기 드리겠지만 3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3월달 들어가시면 수상에 좀 올인을 하세요. 아마 모의고사도 까먹을 거야. 왜냐면 학교 들어가자마자 뭐 신입생 뭐 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또 동아리 때문에도 정신없이 바쁠 거고 뭐 잠시 공부를 손 놓는 바보 같은 짓거리를 좀 하실 거예요. 동아리 면접 본다 치고 막 뭐 여기저기 검색하고 다니고 뭐 친구들끼리 모여다니면서 놀고 할 건데 좀 정신 차리고 수학상에 집중하시다가 3월 모의고사 직전이 되면 네, 모의고사 문제도 좀 풀어보시고 오늘 어차피 작년도 모의고사 관련된 문제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도 그러니까 2년 전, 3년 전 거는 우리가 1강, 2강에서 좀 풀었어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기 문제는 일단 여기가 핵심이야. 이렇게가 보였어야죠. 요거 길이랑 요거 길이가 똑같대. 그러면 이놈 현 길이랑 현의 길이랑 좀 똑같을 거 아닙니까? 얘랑 얘랑. 그러면 바로 생각이 들었어야 되는 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일명 우산 공식이라고 해서 세 가지 구조가 있었죠? 2등변 삼각형에서 지금 이거예요. 어떤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또 다른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보시면 얘는 가계의 등분선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수선의 발 내린 곳과 지름입니다. 그리고 얘는 아무선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공식이 얘 곱하기 얘, 즉 한 놈의 뭐 길이 똑같으니까 얘 곱하기 얘라고 해도 되고 어떤 놈의 제곱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짧은 거 곱하기 긴 것이다 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 곱하기 여기는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얘도 얘 곱하기 얘는 수선 곱하기 지름이라고 해서 공식 구조가 전부 다 이거죠.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다. 그래서 일명 우산 공식이라고 불리는 거. 얘도 실제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전혀 안 써요. 내가 고등학교 문제에서 쓰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진단평가를 위해서 그리고 3월 모의고사를 위해서만 깔짝 외우시고 그냥 잊으셔도 우리는 수능 1등급을 받을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아 얘 곱하기 얘는 또는 얘 제곱은 요놈 곱하기 요놈이다에 의해서 처음은 AB의 제곱의 값은 3 곱하기
3 플러스 9가 돼요. 따라서 너는 3 곱하기 12죠? 12는 3 곱하기 4니까 2제곱과 3제곱이니까 결국 너는 6제곱에 의해서 AB의 값은 6이다. 여기가 6 됩니다. 6. 그러니까 막혀도 이제부터 막혔어야 돼. 막혀도. 자, 여기까지는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하라는 게 여기예요. 여기. 그러면 자꾸 도형 문제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잘 푸냐면 구하라고 하는 데를 열심히 보잖아요. 막 안 보여요. 구하라는 데 근처 값을 찾을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얘 구하라며 여기. 그러면 여기 구하라고? 3이 있고 9가 있는데 여기 구하라고? 아 이렇게 이렇게? 너? 아 그럼 우리한테 여기 구하라는 거구나. 그죠? 얘를 구해내야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표는 여기지만 1차 목표는 여기를 둬야지. 그럼 여기를 두면 돼. 근데 주변에 값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주각을 이용해서 닮은 구조를 찾으셔야 되죠. 따라서 호의 길이가 같으니까 원주각 구조 여기 X각이라고 보시면 호의 길이에 대한 이렇게 가서 또 원주각 X가 될 거고 마찬가지 이 호의 길이에 대한 원주각 여기도 X가 되겠죠. 끝났네. 여기 선생님이 동그라미 각이라고 잡으시면 얘 동그라미 X 각 갖고 있고요. 이렇게 삼각형도 동그라미 X 갖고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 우리가 길이를 X라고 잡는다면 6대 X는 큰 놈 입장에서 보면 OX를 타고 가는 길이죠? 그럼 OX를 타고 가셔야 되니까 12죠? 네. 그리고 X에서부터 요 길이 X는 각 X에서부터 각 이름이 없는 놈이니까 각 X에서부터 5가 아닌 각의 이름 없는 놈으로 쭉 가는 변의 길이니까 10. 이렇게. 끝. 되셨죠? 그 다음 41번은 문제를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 바꿔봐야 뭐냐면 돌려서 그리는 것밖에 없어. 얘는 좀 특이한 케이스고 얘에서 나오는 개념은 바로 뭐냐면 원과 접선과 그 접점에 내접하는 삼각형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 특징이 뭐냐면 이 각이랑 이 각이 똑같아요. 얘 이름이 뭐냐면 접현각이라고 하죠. 접현각. 이 서로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접선과 현의 끼인 각은 그 현의 대각과 같더라. 이 얘기입니다. 접선과 현의 끼인 각은 그 현의 대각과 같다. 해요. 전혀 관련 없어 보이지만 자, 시작해볼게요. 잘 보세요. 고정선 하나를 잡습니다. A에서부터 중심을 지나게끔 쭉 잡아서 하나를 잡고요. 알파벳 모르겠다. 뭐 I를 잡아봅시다. 그러면 A, B 아니지. A, B, I라는 삼각형은 지름을 끼고 있으니까 뭐? 뭐죠? 지름 끼고 있으니까? 직각 삼각형이잖아. 그럼 여기 B가 직각이야. 됐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또 뭐가 보여야 되냐면 얘가 보여요. AB 호 AB에 대한 원주각 찾아봅시다. 호 AB에 대한 원주각은 내가 방금 만들어낸 이놈이죠. 원주각 또 어디 있냐면 너에 대한 원주각은 여기 또 있죠. 그럼 뭐가 보여야 되냐면 어? 요 각이랑 얘 각이랑 똑같고요. 90도가 있고요. 여기 90도가 또 있네요. 그럼 자동으로 찔끔 너랑 저기 찔끔 너랑 똑같겠네. 보이시죠? AA 닮은. 됐음? 자, 그럼 이제 보이셔야 돼요. 아니 당연히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보이셔야 됩니다. 뭐가 보여야 되냐면 요 노란색 지름을 잡은 놈 있죠? 보조선. 보조선에 대한 걸 연장선을 쭉 그려봅시다. 연장선. 이렇게. 연장선 L이라고 직선 이름을 칭하잖아요. 자, 잘 봐요. 얘가 L이 된 거예요. 요 놈의 각이 X가 된 거예요. X. 여기 X가 있고 여기 X가 있죠. 그럼 우리는 Q, P, A라는 놈을 삼각형으로 해서 뭐가 생겨? 원이 생기죠. 왜? 접선과 얘를 현으로 갖는 놈의
그 현의 대각과 접현각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A를 접점으로 해서 P를 지나고요 Q를 지나는 구조의 어떤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보이세요? 괜찮죠? 아니, 걱정하지 마. 이거 어떻게 생각해가 아니라 이건 풀어 본 놈이 나오면 맞추는 거라고. 그래서 하는 거야. 따라서 지워봅시다. 불필요한 놈들. 지울게요. 쇼. 이거. 지워. 이렇게 지워보시면. 보이시죠? 그러면 다시 축소판 버전으로 가장 평범한 구조처럼 그림을 하나 그려놓자면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시면 떠오르는 거 있죠? 얘의 제곱은 요런 곱하기 요런 거죠? 따라서 여기를 잡을 거예요. 얘 그리고 여기 값이 아까 나와 있었죠? 이거 얼마였지? 얼마예요? 다 지워버려요. 2였죠? 2. 여기 지름, 여기 5였으니까요. 여기 2가 돼요. 그리고 5에서부터 여기 A죠. 얘 반지름이잖아. R. 됐음? 따라서 뭐가 나와? R 제곱은 2 곱하기, 2 곱하기 6이 아니에요. 2 곱하기 2 플러스 6 해서 2 곱하기 8. 따라서 16이니까 R의 값은 4더라. 그런데 원이 이렇게 지나던 애에서 여기 빗금친 부분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얘 값이 반지름 4니까 결국 답은 2 이렇게 줍니다. 됐어? 이게 뭐 멘탈 터지거나 그런 거 아니죠? 보조선과 즉 지름을 지나는 연장선 보조선 직선 L과 접현각에 의한 새로운 원의 구조가 이제 탄생을 한다. 다음 42번, 43번 관련된 거 개념 정리하고요. 시간 잠깐 드릴게요. 자, 봅시다. 42번, 43번 관련된 겁니다. 이 그림은 좀 외워놓을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얘도 출제가 뜨문뜨문 서울권 여러 학교들에서 진단평가로 잘 출제가 되는 문제니까 좀 외워둡시다. 이것도 외우셔야 돼. 단기. 알았어? 장기 아니야. 고등학교 때 쓸모도 없어요. 이런 거 다 쓸모없어. 알았어? 우리는 산모와 진단평가를 위해서 단기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또 최적화 되어 있지 않나요? 아까 친구들 보면 우리 꽤 많은 친구들이 단기 기억에 굉장히 최적화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너무 단기라서 좀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 다 까먹어요. 그 진단평가 할 때까지 기억하세요. 자, 출발합니다. 잘 보세요. 얘도 뭐가 있냐면 제일 먼저 뭐가 띄어요? 눈에. PBA, ABT라는 삼각형에 대한 접점 P가 있고요. 접점 T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뭐야? 어? 접선과 현의 끼인 값 X 잡아줍시다. X 그럼 너는 접선과 현의 끼인값은 그 현의 대각과 같다. X 하시면 제일 먼저 우리는 뭐가 보이냐면 여기 보세요. X 동그라미를 갖고 있는 삼각형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봐 드리면 이런 구조예요. 이런 느낌? 동글동글 XX 그럼 얘로 뭘 쓸 수 있어요? 닮은 비를 쓰실 수 있죠. 그건 문제에서 어떤 길이를 어디에 길이를 주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닮은 비를 쓸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야? 너와 너의 길이 비는 너와 너의 길이 비와 같고 너와 너의 길이 비랑 똑같아.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얘네 닮음이 이렇게가 닮음인 거야. 그 다음 놈은
외곽 봅시다. 여기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뇌각의 합과 같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X의 각이 되죠. 여기는. 마찬가지 여기도 이웃하지 않는, 이웃 안 하는, 이웃하지 않는 뇌각의 합과 같다. 동그라미 X가 되니까. 너랑 너는 각의 크기가 똑같아서. 뭐가 만들어져요, 또? 여기 보시면 너에 대한 막꼭지각 있죠? 여기. 여기도 뭐예요? OX 각이 되지. 그럼 OX를 끼고 있는 또 뭐가 만들어지냐면 OX와 O를 끼고 있는 삼각형이 또 만들어져요. OX, O 삼각형이 있고요. 이렇게 가서 OX, O라는 삼각형이 또 생깁니다. 따라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이렇게 생겨먹은 O와 OX 삼각형과 이쪽에서 이렇게 생겨먹는 O와 OX 삼각형이 있습니다. 얘 또한 뭘 이용하시는 거야? 닮은 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 대 얘는 짧은 것 대 긴 거 안쪽에 그러면서 동시에 얘 대 얘도 비대하는 겁니다. 대응하는 변들 보이시죠? 그거 쓰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꽤나 중요하고 그냥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데가 어디냐면 OX, OX 보이시니까 얘랑 얘는 길이 똑같아. 요거까지.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조건만 딱 기억하시면 모든 이 그림은 다 풀 수 있습니다. 지랄 지랄 같이 나와도 다 풀 수 있어요. 요거 세 개밖에 조건 없어. 이해되셨죠? 닮은 두 가지 종류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 이 시기 보면 맨날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야. 딱 보자마자 이거 딱 체크하고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우 봐봐요. 43번 딱 보자마자 얘 5초 컷이지 그러면. 도형이 돌려져 있지만 문제에서 길이 구하라고 한 것은 BE잖아요. BE. 따라서 BE는 뭐랑 똑같아? 접점 기준으로 쭉 뻗어나가는 애가 똑같은 거니까. 그죠? 따라서 답은 다 끝. 이렇게 푸는 거죠. 왜 그래? 라고 하면 까먹더라도 뭔 상관이에요? 누가 물어봐? 4.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등변이야? 라고 하면 이렇게 돼서 얘기하지만 자, 42번 잠깐 시간 드릴게요. 풀어보실래요? 1분. 괜찮죠? 넘어가도 되나요? 안 돼? 괜찮죠?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개별 질문하시고요. 자, 44번도 중요한 특징만 알고 계시면 이제 끝나는 거라서 선생님이 특징 잡아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4번 보시면 문제가 좀 그지같이 내가 그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림은 꽤나 비슷하고요. 선생님 일부러 좀 잘못 깨게 그렸어. 내가 설명을 위해서. 자, 7번 볼게요. 전체를 60도 회전했다라고 했습니다. 60도 회전이에요. 60도 회전. 그러고 나서 3이라는 놈, 그리고 얘도 돌린 놈이니까 얘도 3이 돼요. 너랑 너랑 똑같고요. 여기가 60도라는 건 바로 떠올리셔야 되죠. B와 B'을 연결하시면 얘 또한 3자리 변화 같은 정삼각형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너는 60도입니다. 60도. 됐죠? 여기까지. 여기도 60도. 여기 길이 3. 여기 길이 2, 여기 길이 3. 됐죠? 마찬가지. 이만큼 길이, 이만큼 길이도 똑같아요. 그죠? 똑같이 회전한 거 60도, 여기도 60도. 그럼 자동으로 얘도 이렇게 잡으면 길이 같고 길이 같은 것에서 너도 길이 같아서 정삼각형. 그럼 너도 60도입니다. 되셨음? 자, 요때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나면 여러분들 그 그림을 연결하면 그럴싸해지고 나는 선생님은 일부러 삐뚤게 그렸는데 잘 봐요. C'이라는 지점과 A라는 지점에 대한 호 있죠, 호.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얼마냐면 얘 반듯하게 그려진 요런 보시면 60이죠, 호가. 원주각이. 얘에서부터 이렇게 뻗어나갔어.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 이쪽을 내가 싹 가려놓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이 부분 이렇게 가렸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뻗어나가는 게 60이라고. 얘에서부터 쭉 갔다가 뻗어나가는 게 60의 방향으로 출발. 이렇게야. 얘에서부터 출발 쭉 해서 여기서 뻗어나가는 게 60이라고요. 그러면 너와 너는 도착 지점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죠? 원주각이니까. 해보시면 얘는 가다가 쭉 연결되면 이상한 데로 가요. 그 말은 무슨 얘기야? 너는 가면서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들어가야지. 다시 이 각은 결국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80짜리인 평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그림 그려보시면 이 문제는 그림이 정확히 나와 있어서 여기에 보조선만 찍 그어도 얘랑 거의 일직선화 되죠? 그치? 실제로 일직선이야. 그래서 결론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셔야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얘를 2회전했고 3회전됐고 너가 3이고 그래서 얘는 5짜리 3짜리에 대한 60이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민 더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풀립니다. 뭐 막히시면 또 개발 질문 하시고요. 되셨죠? 이 문제의 핵심은 그냥 그거예요. B에서부터 C'까지가 일직선 구조고 정삼각형에 의해서 3자리와 2자리가 만나서 너는 5자리 밑변과 3자리 밑변과 60도짜리를 갖는 구조이다. 이런 걸로 접근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한 시험이니까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렸음? 괜찮죠? 저거 뭐 못 찾아서요. 모의 진단 평가는 총 40분입니다. 40분. 뭐 옆에 딱딱 붙어 앉아 있으니까 옆에 친구 거 보고 뺏기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뭐 잘 봐서 뭐 합니까? 보고 뺏겨서. 본인 스스로를 평가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표지는 넘기지 마시고요. 지금 영상 듣고 있는 친구들도 선생님한테 따로 와서 이거 다 받으셔야 돼요. 2층 데스크에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개별적으로 와서 받으세요.
시험이 부담 없게 보시겠지만 뒤로 보시는데 약간 중학교 기초 과정이 까발려지는 시험인 거예요. 그 어려운 시험은 마음이 또 편하잖아요. 못 봐도 괜찮으니까. 얘는 졸라 쉬운 문제예요. 자, 지금 딱 정확히 1시입니다. 일단 선생님이 40분, 일반적인 학교 진단평가 40분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30분만 먼저 끊을게요. 40분을 다 드릴 거예요. 근데 30분만 뒤에서 먼저 풀고요. 그리고 30분 땡! 해서 우리 다 같이 30분만에 끝내면 끝. 선생님 시간 더 필요합니다 하면 10분 더 드릴 테니까 시간은 40분인데 30분이라고 생각하고 쫄리게 풀자고요. 이해하셨죠? 준비 시작! 1번은 상준이의 나이를 찾는 겁니다.